총신대학교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김영우 전 총장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신임 총장 선출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총신대 이사회는 교육부의 중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김영우 전 총장을 파면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이 이에 불복하고 지난 16일 소청 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한 겁니다. 이에 따라 총신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새로운 총장을 뽑을 수 없게 됐습니다. 소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불가피한 경우엔 30일 연장도 가능해 결과는 3월 중순, 늦으면 4월 중순께 나올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김영우 전 총장이 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총장 선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길어질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김광렬 교수는 총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 직무대행을 사임한 상황입니다. 신임 총장을 선출하기 전까진 정의영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할 예정입니다.